8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나무가이고요.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비중을 적어주셔야 더 정확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꼭 적어주시고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무가 계속해서 또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종가는 17,950원, 역시나 수익 중이시고 카메라 모듈주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메타버스나 VR기기, 뭐 자율주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제 방송의 실전 투자 공략표였습니다. 네. 지금 19,900원대 리뷰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안 했는데 네.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1,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회사 실적이나 그런 부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XR 전용 카메라 쪽에 공동 개발 뉴스로 인해서 올라갔고 그 전에는 로봇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로봇 위에 이제 그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레이더를 놔가지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무가랑 이제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워낙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워낙에 성장이 돼서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했고 올해도 아마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지금 약간은 커졌습니다. 현재 3,100억대이기 때문에 뭐 고평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이 고점에 전고점까지 다 다다른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대 목표가를 드렸는데 아마 19,940원까지만 올라가고 지금 조정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조정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점에 지금 3번인가 터치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17,000원대 같으면은 사실 비중을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18,500원이 넘어가야 또 상승 방향이 나오고 이런 자리가 그래서 제일 저희가 매매할 때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60일선인 가격대로 보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밑에인 16,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만일에 다시 재차 18,500원대가 돌파하면 위에 상단 가격대로 설정해드리면 지금 19,000원대 이상에서 일단은 비중 관리하시면서 2만 원까지 다시 보시는데 문제는 단기 급등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만큼 너무 비중을 지금 정확히 써주지 않아서 저기 한데 네. 좀 비중이 10% 이상이시면 조절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역시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비중이 많으시면 또 조정 가능성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시해드린 목표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